역동과 감동, 하나원 Q K리그2 2022 안산 브리더스와 부천FC의 맞대결 함께할 수 있습니다. 안산의 베스트11, 오늘 이승빈 골키퍼 역시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포 이화세, 권영호, 김민우, 김예성, 3선의 이상민과 김영남, 2선에는 최건주, 송진규, 김보섭, 최전방에 까뉴뚜 선수 서 있습니다. 네. 오늘 부천의 베스트11은 최철원 골키퍼, 김강산, 닐슨 주니어, 이동희, 국태정, 김준영, 조수철, 김호남, 그리고 한지호와 요르만, 최전방에 은나만이 선수를 내세운 부천FC입니다. 네. 자, 안산과 부천의 맞대결 시작하겠는데요. 화면 오른쪽에 자리하고 있는 부천FC, 화면 왼쪽에 안산 그리너스가 자리합니다. 뒤에서 바로 공을 올려줬습니다. 크로스 바로 헤더! 시작하자마자 날카로운 모습 보여주는 요르만. 자, 앞으로 이걸... 헤더 안산 잡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먼저는 슛! 직접 때려봅니다. 그런 모습, 바로 이제 기회를 보자마자 때려내는 모습을 보여줬던 김보섭. 네, 이 패스 은나만이 뒤에서. 아, 이 패스. 자, 이제 자, 그리고 까뇨뚜가 올라갑니다. 네, 전환 상황 안산 지금 숫자가 어느 정도 확보돼 있어서 까뇨뚜 해볼만합니다. 까뇨뚜 멀리 슛 막아냅니다. 순간적인 기습 슈팅을 막아내는 최철원 골키퍼. 야, 역시 최철원 선수에게 맡겼지만은. 역시 이 선수 왼발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상당히 위협적인 왼발을 오늘도 한번 보여줬던 까뉴뚜입니다. 네. 너무 안산 선수들이 역습 상황에서 완벽한 장면을 좀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슈팅 시도가 번번이 무산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완전히 열어줬습니다. 완전히 열린 공간에서 김호남 반대쪽 보면서 크로스. 그다음에 헤더! 와, 앞에 수비가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부천의 오른쪽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자, 올려주는 한지우였고 헤더 일단 클리어. 까뇨뚜 앞에 떨어졌어요. 까뇨뚜 자 드리블 치고 들어 달려갑니다. 까뇨뚜 까뇨뚜와 달리기 맞대결. 까뇨뚜가 이겨냈습니다. 까뉴뚜 마지막 태클 뒤쪽에서 걸려나가서 마지막 깨끗한 태클로 수비를 해냅니다. 마치 이것은 김호남과 까뇨뚜의 1대1 스피드 경쟁이었는데 네. 엎치락뒤치락 상당히 보는 이들의 긴장감을 잘하게 만들었습니다. 순간 치고 달렸던 까뇨뚜 하지만 밀리지 않았던 김호남. 자, 마지막에 또 네. 깔끔한 태클로서 수비를 해내는 모습. 송진규. 송진규 안쪽으로 넣어주는 이 공. 길목에 끊겼고 이제 부천. 자꾸 돌아서는 과정 안산에 밀고 다시 올라갑니다. 먼거리 슛까지 커다냈습니다. 아, 순간적인 또 빠른 슛, 중거리 슛을 보여줬던 송진규. 네, 뭐 공수전은 바람이 좀 불고 있기 때문에 긴 패스가 정확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이상명호 박스 안으로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돌아서면서 막아내기! 페널티킥! 페널티킥이 바로 선언됐습니다. 최건주가 만들어냅니다. 아, 최건주 아주 영리하게 지금 공을 잡고 돌아서는 플레이. 전문 수비수가 아닌 은나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수비가 미숙했죠. 지금은 약간의 미스매치라고 해야 될까요? 네. 자, 최건주가 잡고 돌아서 가는 과정 은나만이 선수가 오른발 뻗었고 이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바로 파울이 선언됐고 페널티킥 선언됩니다. 자, 까뇨뚜와 최철원. 까뇨뚜. 까뉴뚜 슛! 골! 놓치지 않는 까뉴뚜입니다. 야, 최철원 선수가 방향을 읽었는데 까뉴뚜 선수가 막을 테면 막아보라는 아, 지금 셀레브레이션도 아주 화려한데요. 예. 진짜 예, 막아봐라는 와, 예. 강력한 슈팅 왼발 슈팅이었습니다. 온 힘을 실어내서 정말 뭐 골망을 뚫어낼 정도의 뚫어낼 그런 힘을 모아서 때려냈습니다. 까뉴뚜. 까뉴뚜 선수의 골로 일단 1대0으로 전반전을 마친 안산입니다. 아... 김영수 주심 역시 후반전 준비해봅니다. 화면 오른쪽에 안산, 화면 왼쪽에 부천이 자리한 오늘 경기 후반전 출발하겠습니다. 자, 뒤쪽으로 밀어주면서 빠져나옵니다. 이시연. 이시연의 박스까지 슛! 굴절돼서 나갑니다. 순간적으로 빠져나오면서 그대로 왼발 슛까지 하지만 그대로 떠버렸었던 이시헌. 여기서 또 동점골 주면서 서로가 치고받는 건 난타전이 되면 쉽지 않은 경기거든요. 코너킥 박스 바깥으로 클리어 하지만 부천 떨어지는 공을 차지해 보려고 합니다만 빠져나옵니다. 김혜성이 뛰어갑니다. 김혜성 앞으로 한 번에 왼쪽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최건주 최건주 잡아서 일단 멈춰서 가운데 쪽 까뉴뚜 왼발 슛 정면 막혀버립니다. 자, 이번엔 송진규와 까뉴뚜가 공 뒤에 서 있습니다. 자, 수비벽 앞에 두 명의 동료 선수가 무릎 꿇고 앉아있는 가운데
송진규의 오른발, 까뉴트의 왼발. 송진규 출발, 오른발로 감아찹니다. 걷어냅니다. 걷어내는 최철원. 부천의 헤더, 그리고 떨어지는 공 이시연. 은나만이 오른쪽에 이시연에게 연결을 해줍니다. 이시연, 이시연 잡고 오른쪽 김호남 크로스 헤더. 은나만이. 하지만 네, 부심의 깃발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상황, 골문 앞에서 뭔가 좀 만들어보려고 했습니다만 이미 깃발이 올라가면서 옵사이드가 선언이 됐습니다. 여기서 오버래핑에 들어온 김호남 선수 아주 잘 봤죠. 거기다 손까지 맞았네요. 그러네요. 준비시켜가지고 써봐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안산이 왼쪽으로 공을 밀어넣어주면서 최건주의 공이 넘어왔습니다. 최건주! 최건주 앞에 닐손준이요. 오른발 슛! 막아냅니다. 최철원 골키퍼! 이제 부천 입장에서는 동점골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반대쪽 김호남 잡아내면서 박스 안쪽 뒤로 내줬습니다. 이시연 다시 오른쪽 김호남에게 열어줍니다. 오른발 크로스 헤더 밖으로 밀어냈고 하지만 뒤에서 한지호 가운데 좌크 정면 슛! 터치! 막아냅니다! 야, 안산에도 골대 앞에 벽이 있죠. 이승민이라는 벽이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또 막아주면은 안산이 기세가 더 살아나죠. 그렇죠. 닐손 주니어가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닐손 주니어 바로 붙여줍니다만 아크 정면 흘러나갑니다. 까뇨뚜가 살짝 밀어줬고 티하고 까뇨뚜 주고받으면서 까뇨뚜 또 한번 속도를 높여봅니다. 까뇨뚜 넘어섭니다. 오른쪽으로 이어줍니다. 오른쪽 터치 닥칠 점 안쪽으로 지금의 골을 만들어내는데 거의 많은 큰 역할을 해줬던 까뇨뚜 이 공을 받아내면서 고민 없이 바로 때려넣었던 강수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안산은 시즌 2승째이자 홈 첫 승에 상당히 가까워집니다. 그렇습니다. 강수일 선수 올 시즌 자신의 두 번째 골, 오늘 경기 두 번째 골을 기록해줬습니다. 그 기쁨을 표해봤었던 강수일 선수. 그래서 90분의 정규 시간 모두 흘러갔고 추가 시간 4분이 주어집니다. 자, 앞으로 넘어오는 공 이상민 바로 붙여주면서 티아고 앞에 공이 티아고, 떨어집니다. 속도가 있죠. 티아고 왼쪽에는 이상민, 티아고의 슛! 자, 세컨볼! 골! 세 번째 골! 안산 3대0입니다. 아, 하지만 지금 부심에 옵사이드 깃발이 올라갔네요. 깃발이 올라갔군요. 깃발이 올라가면서 옵사이드 세 번째 골은 지워집니다. 하지만 안산의 이 초등학교 팬들은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이 축제를 아주 즐기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김영수 주심이 VAR 쪽에 뭔가 좀 신호를 듣고 있습니다. 팬들 앞에서 정말 특히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어떤 그런 경기력인데 네. 득점 인정입니다.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세 번째 골. 이상민 선수의 올 시즌 자신의 세 번째 골. 3대0 앞서 나가는 안산 그리너스. 오늘 경기 쐐기 골을 기록합니다. 네. 대충에서 들어갔네요. 네. 티아고 선수의 슛 그리고 세컨볼 이상민 선수가 놓치지 않고 기록을 해주면서 오늘 경기 승점 3점을 가져오는 축포를 쏘아 올려봅니다. 안산 그리너스와 부천의 맞대결, 안산이 3대0 완승을 부천 상대로 거둬갑니다. 네, 리그에서 19번째 경기에서 드디어 홈에서의 첫 승. 아, 그것도 이제 공격적인 어떤 폭발력을 다 보여줬고 거기다가 무실점 승리. 아, 지금 안산 팬들 아주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오늘 승리에 또 1등 공신으로 보이고 이제 까뇨뚜 선수 공격과 수비에서 뭐 최고의 활약을 보여줬고요. 위대함을 향한 길, 갈증 그리고 땀, 게토레이의 수분, 미네랄, 에너지 재충전. 내일 더 위대해질 수 있다. 글로벌 넘버원 스포츠 음료 게토레이.